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오신 엽상종 환자분은 16cm였어요. 진짜 커요, 진짜 커. 그리고 엽상종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느껴요. 엽상종이 하도 빨리 자라니까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15cm, 16cm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이 엽상종 환자한테는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방금 들어보셨던 환자분은 되게 금방 끝나시네요. 이분이 엽상종이에요. 엽상종인데 네. 처음에는 이분이 되게 까칠했어요. 지방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까칠하게 된 건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상종이 계속 재발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냐? 안 될 것 같다. 또 흉터만 크게 남고 내 가슴은 왕창 파이는 거 아니냐. 이미 한몰이 돼서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흉터도 크게 남고 그 상태로 오시니까 다른 의사들은 또 믿을 수 있을까. 본인도 엄청 참으셨겠죠. 그게 참으신 거겠죠. 엽상종은 일반 성인성종이랑 달라요.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 넓게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엽상종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재발하는 거 보면 엽상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이미 가슴이 많이 잘려서 한몰까지 돼 있는 분이 두 군데를 더 잘라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4분의 1 정도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의사는 남의 가슴을 막 자르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든 잘해드리고 싶으니까 일단은 엽상종의 수술 원칙에 맞진 않지만 딱 그것만 떼자고 일단 감자 캐는 거죠. 강원도 분이 아니시지만 감자 캐듯이 이렇게 감자를 싹 해가지고 그래서 싹 뽑아서 아주 예쁘게 뽑았어요. 이분은 절개했어요. 3cm 정도 절개했고 그 다음에 양쪽 다 모아줘서 한몰을 다 교정이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거를 했는데도 한몰이 교정이 되니까 생기셨겠죠, 믿음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감자는 캤지만 그 주변 조직을 좀 더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방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주변 조직을 더 잡아당겨서 한몰을 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전에 오셔가지고 표정이 밝잖아요. 오히려 난 수술을 했는데 유방이 더 작아진 게 맞는데 내 모양이 나아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다른 병원 이제 부산에서 하셨을 때는 이렇게 망쳐져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괜찮을 거면 앞으로 엽상종 계속 생겨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좀 잘하는 게 있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오신 엽상종 환자분은 16cm였어요. 진짜 커요, 진짜 커. 그러면은 사실은 움푹 파여요. 어쩔 수 없어요. 넓게 떼니까. 근데 나머지 가지고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유방 모양 만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미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엽상종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느껴요. 엽상종이 하도 빨리 자라니까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15cm, 16cm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이 엽상종 환자한테는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대학병원 예약 그러면 날짜 한참 지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예약 진료 보면 다시 또 검사는 날짜 잡고 검사 끝나면 다시 예약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병원의 장점은 안 되겠다 이분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내로는 보통 잡아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억지로 해야죠. 일단 수술해서 떼고 나면 살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휘어나죠. 16cm 이렇게 오신 분도 50대셨는데 따님이 벌써 20대란 말이에요. 따님하고 같이 오셨으니까 그 따님이 또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렇죠. 본인 엄마가 맞으시겠다면. 그냥 아무 말 대신 농담한 겁니다.